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현재 우리나라는 올림픽을 보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느라 너무나도 재밌고 힘찬 날들을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서 올림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반칙, 코로나 등 여러 사건들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바로 올림픽을 알아볼 건데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이걸 영어로 하면 2022 Beijing Winter Olympics. 2022 Beijing Winter Olympics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냥 이름을 부를 땐 Olympics 복수로 사용하지만 단수는 항상 Olympic Games, 이렇게 게임스가 어떤 게임 종목들을 얘기할 때 그런 게임스를 붙어서 사용해야지 단수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수 단수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논란인 뉴스들을 볼 건데요. 제일 먼저 해외에서는 제일 논란인 사건이 바로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도핑 사건 얘긴데요. 몇 가지 헤드라인들을 볼 겁니다. 첫 번째는 Russian figure skater Kamila Valieva tested positive for banned substance. 요즘 코시국에선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게 tested positive. 이게 바로 여기서 바로 시험이라는 뜻이 아니라 tested, 바로 검사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positive, 양성이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음성이라면 tested negative, 주로 그 다음에 for 하면서 무엇에 대한 음성인지 양성인지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는 banned, 이게 바로 금지된 이라는 의미겠죠. substance는 약물이라는 거기 때문에 바로 러시아 피겨스케이터가 금지된 약물에 양성 반응이 있었다. 검사 결과 양성이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비슷하게 Winter Olympics Kamila Valieva failed drug test confirmed. 자, 여기서는 drug test, 바로 약물 검사를 뜻하는데요. 그 약물 검사를 실패했다라고 나오죠. 이게 흔히 해외에서는 어떤 회사에서도 이런 drug test, 약물 검사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소변에 의한 검사이기 때문에 많이 요구도 합니다. 여기서 이걸 실패했다라는 것은 그런 약물이 검출됐다라는 거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confirmed는 저희도 confirm을 봤다 이런 의미처럼 확인됐다, 확정됐다, 공식화됐다. 그래서 약물 검사 시 뭔가 검출됐다는 게 이런 팩트가 확정이 되었다, 사실이었다, 확인되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Winter Olympics Kamila Valieva test puts Russia and doping in spotlight again. 사실 요것 때문에 이 뉴스가 굉장히 큰데요. 러시아는 이미 지금도 러시아 올림픽 선수단으로 출전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 전에 도핑 사건 때문에 러시아라는 이름으로는 출전 박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핑, 말 그대로 약물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도 쓰는 그 단어 그대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한 기사에 여러 가지가 정리가 잘 돼 있는데요.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hit by deluge of complaints from athletes. 이것만 보셔도 되는데요. 이 deluge 정말 홍수처럼 많은 양을 뜻합니다. Complaints, 그래서 결국엔 불만, 선수들로부터 엄청난 많은 양의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이 그런 거에 치였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본문 내용을 보시면 Beijing kicked off the Winter Games 4 days ago, promising it would be streamlined, safe, and splendid. 여기서 kick off는 시작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동계올림픽이 시작했는데 약속을 했다. Streamlined, 굉장히 빠르게, safe, 안전하고, splendid, 멋지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Some have lauded China's effort to ensure a relatively virus-free games. 여기서 중요한 건 lauded, 이건 칭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노력을 이렇게 바이러스가 없는 그런 올림픽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칭찬했다. 여기서 근데 핵심이 some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랬다. 주로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 문장이 but로 시작하면서 반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But some participants say they are living and training in dismal conditions, prompting them to lobby organizers for improvements. 그렇지만 어떤 참가자들은 정말 dismal, 최악의, 거의 지옥에 가까운, 최악의 안 좋은 그런 상태로 살고 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위원회한테 좀 더 발전을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한 선수의 이야기가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Polish speed skater Natalia Malisueka also claimed she was unexpectedly released from quarantine the night before a qualifying race, only to be sent back into isolation hours before competing, following a positive COVID test. 그래서 폴란드 스피드 스케이터가 정말 갑작스럽게 이 격리 기간, quarantine에서 release, 해제되었다. The night before a qualifying race. 그래서 예선전 전날에 이렇게 해제되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부분이 only to be sent back into isolation. 다시 격리, 자가 격리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Hours before competing. 출전을 하기 몇 시간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양성인 그런 코로나 검사를 받고 나서 이랬다고 하는데요. 대체로 선수들의 얘기가 규칙이, 이런 규정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I don't believe in anything anymore. In no tests, no games. It's a big joke for me. She wrote on Twitter in Polish according to one translation. 그래서 이 선수는 나는 이제 무엇을 믿지 않는다. 검사 결과도 게임도 이건 다 장난 같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야기인데요. Behind China, South Korea skating row, a deeper cultural rift. 바로 중국과 한국의 row, 이거는 싸움이라는 건데요. 다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스케이트의 다툼 뒤에 훨씬 더 깊은 문화적인 rift, 골짜기인데요. 그런 감정의 골짜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Chinese and South Korean short track speed skating fans are duking it out online over allegations of foul play, tapping into the historical rivalry between their countries.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팬들이 duking it out. 이건 결국 싸움이 나고 있다. 마치 옥상으로 따라와 이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싸우고 있다. 다투고 있다. Over allegations of foul play. 바로 반칙, 그런 부정행위를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요. 그런 부정행위에 대한 allegations, 혐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싸우고 있다. Tapping into는 뭔가를 언급하면서, 그거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역사적인 그런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 그거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억울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South Korea was angered by the disqualifications of two of its short track speed skaters at the Beijing Games this week. 그래서 한국은 화가 났다. 이 실격 disqualification 사태에 대해서 A protest was filed. 정식으로 이런 항의 제출을 하였고 항의를 제기를 해왔고 And South Koreans online called for the team to withdraw in protest.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팀이 withdraw, 철수시키다, 중단하다, in protest, 항의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의 차원에서 이제 그만 보이콧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Chinese nationalists say that over the centuries, Koreans have adopted Chinese customs and sought to make them their own. 그래서 중국 애국주의자들은 몇 세기 동안에 한국인들이 바로 중국의 문화와 전통들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South Koreans say China seeks to diminish their uniqueness and accuse the government of cultural appropriation. 한국인들은 중국이 바로 우리의 uniqueness, 우리의 identity, 고유의 그런 문화들을 더 diminish, 낮추려고 하고 있다.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국의 정부가 cultural appropriation, 해외에선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큰 이슈인데요. 바로 문화 유용이라는 겁니다.
문화를 뺏어간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뒤에 나오는 Olympics opening ceremony when a performer representing China's Korean minority wore the traditional women's national dress known as 한복. 그래서 올림픽 개최식에서 중국인이 우리나라 한복을 입었던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문화적인 깊은 골짜기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측을 다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확정을 짓지 않고 곧이곧대로 팩트대로 보도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알아봤습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